저희는 진짜 막 바빠 죽겠고 연극하자고 불러놓고서 요즘 마피아 게임에 그렇게 빠지셨어요. 그게 뭐야? 마피아 게임. 마피아 게임이라고 이렇게 정해놓고서 누구 하나 마피아라고 해서 맞추는 뭐 이런. 아, 그렇죠. 누가 마피아인지를 맞추는. 네. 아, 그거 막 4시간씩 해요. 아니, 사실 이제 우리 김민규 씨나 박건영 씨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고 대사 분량도 많고 또 연극 연습 시작하면 전부 다 화이팅 해가지고 시작하잖아요. 근데 알아서 해요.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 그런 분위기에서 김수로가 항상 이제 마피아 게임을 해요. 이제 재미있어요. 그리고 마피아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연기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죠, 하면 맞아요. 재미는 있는데 워밍업 정도는 할 수 있죠. 그렇지만 이제 한 번 하고 말면 좋은데 막 재밌으니까 두 번, 세 번. 이 친구가 또 마피아 게임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. 정말 진짜 잘해요.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 할 때 굉장히 신나 하잖아요. 맞아요. 이게 포인트죠. 얘기가 진짜. 네. 그런 말도 되게 좋아하시죠. 끝나. 야 몰랐어 막 이런 거. 바로 알겠던데. 난 바로 알겠던데 막 이런 거. 난 진짜 바로 알았어. 잘하고. 아니 적당히 하면 좋은. 네, 그렇죠. 이게 너무 오래 해가지고 좀 보라 씨도 좀 힘들다고. 새벽까지? 와, MT를 갔는데 저는 마피아를 그렇게 막 빡세게 하는 팀은 처음 봤어요. 빡세게 아니, 나이가 나오네요 이제. 예예. 예. 얘기하세요. 한번 여기 딱 나오네. 빡세. 예. 빡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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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T에 가서 이제 막 아침에 놀고 오후에도 놀고 저녁에는 이제 좀 고기 구워 먹고 그렇죠. 우선도선 얘기하고 막 이런 거. 술도 한잔하고. 네, 술도 한잔하고 막 그런 걸 예상을 했는데 이제 막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. 막 이제 건영 오빠랑 이렇게 해서 막 웃음도 했지만 아 그랬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서 그 호루라기 소리가 삐삐를 들려. 아~ 이제 다 긴장 시작되는구나. 무슨 시작돼요? 마피아 게임. 아 뭐야? 호루라기 소리가 뜨는 거야. 호루라기를 왜 불어요? 이번 갖고 오셨어요. 작품을 하면서 네. 그 대학로에서 연습하러 극장까지 가는 그 길이 있잖아요. 거기서 호루라기를 불고 다녔어요. 왜? 내가 김수로가 왔다. 아, 대학로에 있다. 호루라기 한번 딱 불고 들어오셨어요. 아 저기 대학로 호루라기는 그거는 사실에는요. 호루라기 성능이 별로 안 좋고요. 저 진짜 사나이에서 가져온 조교 호루라기죠. 조교. 2,000명을 통솔하는 호루라기. 그거 불면 옆에서 거의 고막 나가요. 마피아 게임이 그게 재밌어요? 아 그게 아니라 이제 26명이니까 배우가 이게 막 말을 하면 여기 배우라는 이 단체 자체가 자기 소리를 내는 거에 되게 이 좀 습관화돼 있잖아요. 근데 그거를 좀 잠재우려면 고강력 진짜 이 호루라기가 있어야 다들 조용하니까. 갑자기 좀 그 김수로 씨 얘기를 듣고 생각이 난 게 김수로 씨가 막 이렇게 하면 아 왜 저래 저 형 막 하면서도 수로 형을 욕하다가 친해져요. 맞아. 진짜 그러면서 뭉쳐요. 맞아. 야 내가 그 생각이 확 나요. 맞아. 왜냐면 정말 말한 대로 이 스물 몇 명의 수많은 분들이 공동 작업을 하려면 뭉쳐야 되거든요. 그렇죠. 진짜 그러기 위해서는 악역을 해주실 분이 필요합니다. 네. 있어야 돼요. 네. 술을 씹으면서 친해지는 네네. 그렇죠. 우리 세 명은 친하겠어요. 굉장히 친해졌어요. 언니 친했잖아. 나 덕분에 나는 나 개인 덕분에. 개인이 친한 척을 해주더라고 나한테는. 아 친해. 고맙게 생각하면 친하고. 근데 뭔가를 만들어놓으면 지들끼리 다 저기 하고 난 이제 쭈꺼기 뭐 이런 거였는데 근데 그런 걸 행복하게 생각하는 거야. 그들이 뭐 하나. 사육하시는 거예요. 선생님이 저희 사육하시잖아요. 아, 연습실에 진짜. 가둬놓고 아, 좀 심심하면 마피아 게임 좀 시켜주고 사실 우리도 보라 씨도 보니까 네. 되게 귀여운데 조금 할 말 다 안 했어요. 다 해요. 왜냐면 보라 씨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KBS